점잖으신부터 참 갑시다. 절대로 점잖지 못해요. 절대로 점잖지 못하다고 한다. 우리가 점잖지 왜 점잖지가 아니요? 이렇다시 시작.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다마라.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도련님이 부친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차로 나가시는디. 점잖으신 도련님이 대로변으로 나가면서 얼음물리 없지만은 춘향과 이별을 이룰 생각하니 아니 뭐 흉중이 답답하여 하염없는 서름이 간장에서 솟아난다. 두고 갈까 다려갈까 하서러니 울어볼까. 저를 다려가자 언니 부모님이 꾸중이요 저를 두고 가자 언니 금방 그쳐 사이에 응당차결을 할 것이니 사세가 난처로구나. 길 건던 줄 모르고 춘향 문천을 당도하니 그때여 향단이 요염선선 화계상에 봉선화에 물을 두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전에는 오실라면 담 밑에 예리성과 문에 들어 기침소리 오시나한 줄을 알겠더니 오늘은 이기를 놀래시려고 가만 가만히 오시니까 그때여 춘향 모친 도련님 누리려고 밤잠을 장만하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 쥐고 일어서며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남도 사이가 이리 어여쁜가 밤마다 복은 많은가 내 못보아 하니로세 사또자제가 형제분만 되면 테리사이 내가 꼭 정하제 한 분 되니 할 수 있어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방문 열고 들어서니 그때여 춘향이는 도련님을 들리려고 금당에 술을 놓다 단수 놓지
시방이 요요 생그듣고 일어서며 옥수 잡고 하는 말이 수세기 만면원이 이게 웬일이오. 변지길장 없었으니 황자가 병들었소. 어디서 손님 왔소. 발성해로워 이러시오. 사또께 꾸중을 들으셨소. 누가 내 집에 다니신다 해담을 들으셨소. 약주를 과금 허여 정신이 혼미한다. 뒤로 돌아가 곁들랑이 뒤로 돌아가 뒤로 돌아가 겨드랑이 시작. 뒤로 돌아가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꼭꼭 찔러 보아도 몸도 꼼짝 아니오네. 춘향이가 무색거여 몰랐다니면 내 몰랐소 내 몰랐소 도련님소 내 몰랐소 도련님은 양반이요 춘향초는 천인이라 장목관차 정호였다가 버리던 게 꼴타고 나를 때려하고 가시는 뒤 속모르는 이게 집은 저기로 내려와야 돼. 저기 봐야 계명길로 속모르는 이게 집은 속모르는 이게 집은 늦게 오네 편지 없네 어머니 으기 가지 히히히 염소 끊어 가지 히히 이렇게 나는 시작 나는 건넌방 자 거기가 나는 건넌방 나는 건넌방 어머니 그게 가지 그치 가지 히 이 가지 가지 히
이렇게 나는 다시 나는 건넌 방 어머니 으게 가지 이 그렇게 해야 돼 아들 그 속이 잠속이요 꿈속이요 이요 바로 이요 말을 하고 말으러요 자 말을 하고 말으러요 말을 하고 말으러요 답답하고요 다시 시작 답답하여 답답하여 아니고 이상한 음 나오면 안 돼 답답하여 답답하여 그치 허여 허여 답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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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업 할 때 업 할 때 거기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돼 이상한 음 나오면 안 돼 답답하여 답답하여 업 업 하지 마 아보 더 올라가요 아보여 시다 아보여 답다가보여 이렇게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어 다보여 해야 돼 답다보 그렇게 하면 안 돼 다보여 아니야 답다가보여 시다 답다보여 못살고소 못살고소 자, 빨리 떨어져 하면서 밑에서 흔들어줘 못살고소 그래야지 길면 안 돼 떨어뜨려 빨리 못살고소 시작 못살고소 그렇게 이해춘향아 시작 이해춘향아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단다 아이고 도련님 댁에는 경사나 쏘구려 올체인자 대하러소 도련님 한양을 가시면 내야니 갈까 염려시오 여필 종부라 허였으니 저리 빨리라도 도련님을 따라가지 속 모르는 소리 점점 다 하는구나
내 아에 들어가 네 사정을 풍고하였더니 미장전 아이가 외방작 접하였다는 말이 원근에 낭자하면 사당 참 내도 못하고 사당 참 내도 못하고 과거 한 장도 못해보 노령으로 죽는다오니 이를 장차 어쩔 거나. 아니 그럼 이별이라는 말씀이요? 이별이라는 뜻이 있겠느냐마는 잠시 웃음을 들을 수밖에는 없구나. 조상이가 이 말을 듣더니 어여쁜 얼굴이 누르락 누르락 하여지며 이별 초조를 내는디 와락 뛰어 만난 님을 보시오.
지내라. 도련님이 떠나신단다. 서생결단을 헐란다. 만나님 뭘 오시래라. 저기 향단아 얘부터 거시기 보야임 만화님을 오시래라. 거기를 저기 여러분들만 한번 해봐야 쓰겠어. 향 향단 향단아시다 향단아 예. 오시래라. 잘했어요. 그때의 춘향이.